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이 흙의 마을에 도착합니다. 흙의 마을 아래에는 고대의 곤충 왕국 신성둥지가 놓여 있습니다. 주인공은 신성둥지를 탐험하면서 그곳 주민들인 벌레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미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들을 사로잡는 힘은 봉인된 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태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광희라 불리는 고대의 신이 있었습니다. 광희는 거의 모든 벌레 종족의 창시자이며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광희의 지배 아래서 모든 벌레들은 하이브 마인드, 즉 공유된 정신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원시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웜이라 불리는 또 다른 고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웜은 왕국의 끝자락에서 죽은 후 창백한 왕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창백한 왕은 신성둥지를 건설하여 벌레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줍니다. 벌레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던 광희를 대신해서 말이죠. 권력은 분점될 수 없기에 창백한 왕은 광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창백한 왕은 공허의 힘을 끌어와 광희를 봉인할 수 있는 완벽한 공허의 그릇을 만들고자 합니다. 길고 고된 실험 끝에 창백한 왕은 완벽한 공허의 그릇, 즉 공허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3명의 강력한 벌레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꿈꾸는 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제 광희는 공허의 기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공허의 기사는 거문할 사원 안에 봉인되고 그 봉인의 역할을 하는 게 3명의 꿈꾸는 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희의 힘이 거문할 사원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벌레들의 꿈을 통해 벌레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감염을 일으켜 신성둥지에 사는 벌레들의 정신을 강탈하고 그들을 그저 좀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주인공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공허의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한 여러 실험용 공허의 그릇 중 하나였습니다. 주인공은 꿈꾸는 자들에게서 거문할 사원의 봉인을 풀어제끼고 그곳에 갇혀있던 공허의 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그를 대신해 광희를 자기 안에 봉인하는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루트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허의 존재이자 게임 속 가장 멋진 캐릭터 중 하나인 호넷의 도움을 통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인공이 창조된 곳이기도 한 심연으로 들어가 공허의 근원이라는 부적을 얻어야 합니다. 공허의 근원은 공허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인공은 공허의 힘과 호넷의 도움으로 묶여있던 공허의 기사 꿈속 세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단 꿈을 대다 꿈속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호넷 역시 주인공과 함께 신전 속에 봉인되어 버립니다. 모환의 대못을 이용해 재빨리 꿈속으로 들어가면 주인공은 마침내 광희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광희를 완전히 끝장내고 감염도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을 희생하게 되었고 공허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